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호남과 제주 지역의 많은 국민들 앞에서 지역 순회 합동 토론회 첫 발을 내디디게 되어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 또한 아울러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광주 그리고 전남, 전북, 제주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당협 위원장님들께도 정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앞으로 총 5번의 합동 토론을 열게 될 텐데 첫 발을 바로 이 호남 지역에서 제주 지역에서 디디자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와서 광주 지역의 기독교, 불교 쪽 접촉을 하고 만나 뵙고 왔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민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남과 영남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정운천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온 것이 하나하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남 동행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바로 1차 전당대회를 이곳에서 열게 된 것이 바로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당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렇게 큰 관심을 끈 사례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만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조 현상으로 바로 4월 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1년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 이 비대위 체제를 드디어 마무리하고 새롭게 정비된 지도체제로 정비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가야 될 좌표가 어딘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와 전북 전남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돌아보았을 때 내로남불, 불공정,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국적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짝퉁 경제정책이 온 나라를 경제폭망으로 몰아넣었고 일자리는 사라져버렸고 규제 1번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로부터 주택 불안에 빠지게 국민들에게 주택 불안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미래 세대의 희망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폭정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뛰게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첫 발걸음 바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치를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가 온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역할을 이 문구에 담았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하고 계신 후보님 여러분들이 바로 그 깃발들과 앞장서 주셔야 될 선봉장들이십니다.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앞장서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드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요즘 말로 텐션이 넘치는 합동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정말 국민의힘 믿을 만하다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합동토론회가 그 멋진 여러분들의 역량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